오바마는 민주당 청년당원 출신이에요. 마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대 때부터 정치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경력이나 좀 말재주 가지고서 갑자기 발탁된 청년 정치인 있죠. 저는 이거는 청년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이 청년 정치인 발탁 때문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표를 얻기 위한 그 전략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당을 20년 전당, 50년 전당, 100년 전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이 청년당원 활동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대개 그 유럽의 그 역사가 오래된 정당들은 10대 때부터 이 당 활동을 경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20대가 되면 정식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30대, 40대 정도의 국회의원이 되면 이미 20년 이상의 당 활동 경험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요. 대표님도 평생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이제 지금 이 정치인으로 하시지만 이게 공적 영역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 하다못해 저기 구의원도 공적 영역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저 9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건 뭐 최태원 회장이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해도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적 영역과 9급 공무원 20대 청년 당원이 활동하는 공적 영역은 영역 자체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직 후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뭐 광역단체장을 뽑는다는 것은 이 공적 영역에 일할 사람들을 추천하고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에서 훈련되고 성장되고 당금질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적 영역에서 뭐 이런저런 경력과 화려함을 쌓았는데 이 사람 일자랄 것 같애라고 갖다 뽑아놓는 순간 공적 영역에 초짜인 거예요. 공적 영역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얼떨결에 배지 달고 얼떨결에 뭐 당직 맡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 무분별한 이 청년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포기하고 또는 그런 거 걷어치우고 저는 당이 진정으로 그 100년 정당 되려면 지금부터 10대, 20대 때 그런 청년 당원들을 계속해서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키워서 그들이 30대, 40대에 공직 후보자로 진출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청년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어쩌다가 길거리 캐스팅처럼 뽑힌 이 청년 정치인을 보고 절대 다수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상실감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야 절대 다수 청년들이 기대를 갖고 함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제대로 된 청년 정치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 고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리더십 비전스쿨 청년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가 지난번에 마쳐졌어요. 3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이제 2기가 진행 중인데 그래요? 네. 고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네. 제가 이제 당장이 아니라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고 박사님이 나중에 한번 그 강의에 오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시면 가겠고요. 네. 아니 그 졸업생들 저희들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유튜브에 출연 좀 시키게.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런 경험을 맞아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30한 5명 수료했는데 예. 한번 좀 도전시켜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제가 좀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고 박사께서 우리 그 우파 시민들에게 좀 어떤 그 가치관으로
좀 이 나라를 지켜내갈 것, 같이 나갈 건가. 나는 이제 나라 지키는 거는 정치인들만 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내가 뽑은 윤석열 내가 지킨다. 이제 이게 그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정치는 내가 아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파를 지지하지만 그게 내 일은 아닌 거야. 나는 그냥 응원할 뿐이고 구경할 뿐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 정치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곧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더 이상 이 구경꾼처럼 이 그 뒤침지고 구경하는 자유파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 행동합니다.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지도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모두 입당해서 당을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개조하는 일을 우선 해야 된다. 첫째. 예. 우선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유파 정당으로 개조하고 제대로 된 자유파 대표성을 갖는 지도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지도부가 시행할 공천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일단 저는 요 총선까지는 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가슴에 새기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는 해선 안 될 그런 직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는 사실은 저도 뭐 사실은 옛날에 정치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거나 나라를 지켜내거나 나라를 세워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혐오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파의 심볼과도 같고 상징과도 같은 우리 고 박사님의 그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네. 또 저도 우리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거 사실 밖에서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뭐 저하고 뭐 거의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예예 같이 합시다. 예. 우리 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 박사님께서 좀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 논평할 때 이런 말한 적 있어요.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능력 있는 좌파보다 가장 나쁘고 가장 무능한 우파가 더 낫다. 제가 이렇게 이 자유파와 좌파의 진영으로 이 나눠서 정치 평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은 인테그레이션, 국민 통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이 좌파와 그 개방적인 우파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정치를 해가야 된다고 40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또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의 폭정을 거치면서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이념 전쟁의 판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좌파들이 시작한 이 이념 전쟁을 끝을 내야 돼요. 끝을 내려면 철저하게 진영 싸움에 투철한 논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좌파라도 아무리 무능한 우파보다는 더 나쁘다. 이렇게 제가 감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그 제3차 이념 전쟁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1기 이념 전쟁, 박정희 대통령의 2기 이념 전쟁에 이어서 지금은 좌파들이 훨씬 더 이 진화된 전략인 진지전을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서 우리가 1차 한방 먹었어요.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3차 이전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 제형의 불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좌파들이 20, 30년 동안 암약해서 만들어 놓은 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허송세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마지막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투철하게 우리 모두가 이념 전쟁의 전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전략과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좌파와 마지막 이념 전쟁을 수행하는 자유파의 전사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유파의 승리를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권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적에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식을 깨워줬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싸우지 않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각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구경하는 시민 힘이 없죠. 행동하는 우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지침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고 박사가 시간이 잘 되실지 모르겠네. 예, 불러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